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첫 번째 금요 성공 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하수연입니다. 네, 모두들 애터미에 와서 꿈을 찾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은 애터미에서 각자의 꿈을 찾으셨나요? 그리고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네, 오늘 우리의 성공 스쿨에서 꿈과 목표 그리고 결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은 저희 스폰서님이시자 우리의 영 리더이신 장예정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모두 네, 화면에 보이시는 사장님들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는 아들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 엄마라고 하는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또 이렇게 제큰 이름이 나가면서 본부장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왠지 저희 존재감이 더큰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수로 마주해주신 우리 사장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스타 마스터 장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계속 하다가 갑자기 또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 너무 조용한 이 강의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온라인 방금 적응을 했는데 오프라인 또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다, 모두 다 하고 싶은 게 바로 조금이라도 뭔가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각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 스쿨이라고 했지만, 저는 완벽한 성공자가 아직 되진 못했지만,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의 결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이제 일본 대기업에서 출근을 했었고요. 제가 일본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세상에서 가장 저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엄마와 언니로부터 애터미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아직 애터미도 초창기라서 너무나도 포장도 허술하고 왠지 길거리에서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저기 시장 그런 골목에서 파는 화장품 같아서 제가 정말 보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우리 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도페임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의 6종 화장품 그 우리 도페임의 전신이죠. 네, 그런 화장품을 보면서 가격도 15,000원. 이건 얼굴에 도대체 발라도 되는 화장품인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예, 찾아봤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방 바디 클렌저를 쓰고 저희 등에 있는 등드름이 싹 없어진 것을 보고 제가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하나하나 바꿔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사업하기 전에, 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품 애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그러면 난 제품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세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애터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178가지였어요.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제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는 이미 100가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저기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데도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뭐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때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아, 제품이 이렇게 좋고 싸니까 내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이렇게 많이 애용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그때 애터미에서 월 1,000만 원이라는 소득, 그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뭐 창고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면 돈을 1,000만 원씩 벌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제가 애터미 세미나에 마지못해 가듯이 제가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좀 이게 있잖아요. 계속 초대를 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내가 궁금하니까 이제 가봐야 되는 거예요.
덥석도 대답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한테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어때? 한번 들어서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제가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한몇 개월 동안 그렇게 딱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이제 양재 부업가 세미나, 지금 이제 부업가 세미나가 부활됐죠. 예,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예. 그때 제가 이제 양재 부업가 세미나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을 딱 하고 나서 제가 바로 사표를 딱 멋지게 내던지고 제가 일본 대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11월 30일까지 출근을 하고 12월 1일부터 제가 출근을 했어요. 오늘 12월 2일이죠. 제가 애터미 사업한 지딱 5년 됐어요. 네, 5주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표를 딱 던지고 나왔는데요. 막상 시작을 하니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날에 매번 이렇게 매달 이 시간이 되면 돈이 들어왔었는데 그날 나도 모르게 그냥 딱 펼쳐봤는데요. 0인 거예요. 빵원인 거예요. 돈이 정말 내가 그만둔 순간 일전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야,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순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당황스럽죠. 분명히 알면서도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애터미에서 정말 나의 월급만큼만 빨리 벌어보자.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딱 시작을 하니까 사람을 막 찾아서 좀 뭔가 사업 설명도 하고 제품 전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스폰서가 뭐라고 해요? 명단 작성을 하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쓰는데요. 갑자기 막힌 거예요. 제가 떠돌아다니다 나니까 정말 고정적인 인맥도 없고 친척은 생각해보니 모두 다 가입돼 있고 야, 큰일 났네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시집을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댁 인맥부터 달았습니다. 네, 첫 번째가 원하지도 않는 우리 시동생 억제로 강제로 가입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강제로라도 시키자. 그래서 시동생 달고 시어머니 달고 시댁의 숙모 달고 큰어머니 달고 막 이렇게 달아나갔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어려움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네, 저라고 안 부딪힐까요? 네, 저도 부딪힙니다. 부딪혔는데, 그때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애터미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정말 내 꿈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판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부딪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내 꿈이 굳건하면 거기에서 나는 오기와 나의 그 굳건한 나의 그 목표를 인해서 내가 성공의 길로 가는 게 있고요. 근데 내 의지가 약하고 내 꿈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는 포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갈림길에서 아마도 그 성공의 길을 가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네. 다 되고 싶다 그래요. 근데 부자가 안된 이유가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부자로 되지 않은 사람들 보면 공통한 특징이 부자들 생각을 안한 거예요. 부자, 성공, 이런 단어들은 나랑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희 또래 친구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요, 성공? 뭐,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대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정말 꿈 같은 소리인가요? 예, 네, 맞아요. 꿈이에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실현 가능한 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애터미라는 이런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손에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을 할수 있고요. 우리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네, 생활비를 아끼자고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얼굴 예뻐지려고?
아니면 몸이 건강해지려고? 네, 다 맞아요. 근데 애터미는요, 저희들에게 몸의 건강, 얼굴 예뻐지고, 이런 거 외에, 생활비 아끼고, 이런 거 외에, 저희들에게 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부자가 되고 싶어야지만 부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성공의 법칙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유학을 가고 해도요. 저희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애터미에서 그 비전을 보고 한 것도 우리 회장님 강의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성현 박사님 강의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대학에서 들은 내용 중에 이성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돈을 주고 배운 거예요. 그쵸? 찍어 등록금을 내고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다들 세미나를 듣는데 돈을 안 주고 그냥 듣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강의인데 돈을 안 주고 그냥 듣는다고? 우리 대학에서도 돈을 내고 들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런 따로 이렇게 강의, 인문학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세미나 돈을 내고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료로 듣는다는 그 자체에서는 사실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무료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성공의 법칙이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놀랐죠. 야,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뭘 계획하고 살았냐? 성공을 계획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를 계획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이 소리 들으니까 너무 소름 돋죠.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성공을 하고 싶다 해서 마치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딱 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공의 8단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이더라고요. 아, 내 꿈은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릴 적에는 여러분들도 다 꿈을 갖고 계셨죠? 커서 내가 뭐가 되겠다. 네, 어떤 아이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어떤 아이들은 뭐 나는 무슨 과학자가 되겠다. 뭐 이런 큰 꿈들이 많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몇 명이 그런 꿈을 실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사회가 너무 어려워지다 나니까 아이들 뭐라 하지? 그 직업을 이렇게 체험하는 곳이 많아요. 네. 거기에 가면요. 대통령 체험하고 이런 체험이 별로 없고요. 요리사 체험, 막 이런 거더라고요. 소방대원 뭐 이런 체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나는 뭐 빵집 사장이 될 거야. 네. 지금 아이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꿈을 잡더라고요. 예, 지금 아이들 너무 똑똑하죠? 예, 현실 파악을 우리보다 잘합니다. 우리 그때는 파악이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과학자가 되고자 하고, 예, 뭐 어떻게 보면 허황한 꿈이죠. 예. 근데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도 저는 이 꿈이 뒷받침해줘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갈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저희 꿈을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나는 파트너 사장님 성공시키려고 사업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사업한다.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사업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제발 손 들지 마세요, 이럴 때는. 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내가 아닌 제3자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쉽게 포기를 해요. 그래도 그 원점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지만 이게 오래가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내가 먼저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를 공양하고 나의 자식을 잘 키우고 하는 것도 내가 부자가 되면 다 해결되는 일 아닙니까?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내가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부모 공양을 못 하니까 할수 있잖아요. 아이 뒷바라지 못 하니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공을 해야 돼요. 내가 잘 살면 부모 마음도 편하고 자식 마음도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시작점은 저는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더욱더 굳건하게 잘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계보도를 그리는데요. 내가 여기 사람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채워넣어야지. 정말 인맥이 너무 없다라니까요. 회원 가입하는 것조차도 저한테 너무 사치였어요. 회원 가입 한명 하면요. 그날 막 좋아서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꿈을, 제가 그 계보도를 복제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제 우리 장혜란 총장님 강의 모두 들으셨나요? 네, 원데이 세미나에서 그 계보도를, 벽에다가 붙여놨다고 했잖아요. 저는 살짝 소심하게, 여기 문에다가 붙였어요. 외근 가면 문을 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 뒤에다가 이렇게 계보도를 붙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계보도 플러스 저희 목표를 갖다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네, 계보도가 너무 허전해서 맞습니다. 네, 그때 너무 없어가지고 뭔가를 좀 써야 될것 같은데 계보도가 너무 비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빈약한 계보도에다가 뭐를 붙였을까 했더니 내 꿈을 적자. 내가 도대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언제까지 무슨 목표를 이루고 싶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거를 적어보자 해서 그 꿈들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를 적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사업에 대한 그 맥을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3년 만에 임페리얼 간다. 네, 사업 좀 하신 분들은 이말 들으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다 답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었는 게 뭔가 하면 그때 12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5월 달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고 9월 달에 10월 달에 샤를로즈 마스터를 간다고 제가 그때 문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때는 사실 정말 맥을 못 잡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그냥 적은 거예요. 그냥 강의 이런 거 듣고 다른 사람들이 다뭐 이때 가니까 나도 이때 가면 뭐갈수 있겠지. 그쵸? 예, 네,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요. 아, 이든 해 10월이에요. 이든 해 10월이에요. 예, 네, 그렇게 제가 다 적어놨는데 보니까, 제가 그대로 다 달성이 됐더라고요. 5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거는 이제 제가 사업을 12월에 시작을 하고 5월 달에 내가 다이아 되자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떻게든 그 팀장이라는 그 구멍이 하나,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5월에 가고 싶었는데 뭔가 살짝 부족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내가 적은 그 목표, 그 기회가 지금 딱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딱 잡고 제가 다이아를 갔습니다. 근데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샤를로즈 마스터, 제가 계획한 것보다 조금 앞당겨서 이루어졌어요. 8월에 이루어졌거든요. 10월이라고 했는데 8월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샤론을 딱 가고 나서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도 이 적어놓은 걸 까먹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이아 가고 그때는 이 계보도가 이미 여기서 넘쳐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도 했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그 생생하게 꿈꾼 거를 적어 놓자. 시각화 하자. 내가 그거를 항상 힘들 때그 계보도를 보고, 내가 적은 목표를 보고, 내가 적은 꿈을 보면 더 힘이 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조금 큰일 났어요. 우리 인생 시나리오 다 적으시죠? 네.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인생 시나리오를 적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그 꿈을 적는 시간이고, 인생 시나리오를 자꾸 보면요, 정말 힘이 생겨요. 그리고 왠지 내가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 시나리오 계속 바뀌죠. 예, 네, 계속 바뀌는데 제가 한 가지는 안 바꾼 게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2023년 8월에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긴박해졌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임박해서 이제 시간은 다 와가는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네, 그게 바로 저희 신랑에게 차를 사주는 거예요. 2023년 8월이라고 했는데 시간은 다 되어와요. 그러면 이큰 소리는 뻥뻥 쳐놨으면 이뤄야 되겠죠? 네, 아 우리 김효원 국장님께서 막 이뤄라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뤄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살짝 좋은 소식은 뭔가 하면 원래 본인이 원했던 그 차보다요. 살짝 저렴한 거를 더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원래 좋아했던 거는 그한 1억 4천 정도 들거든요. 근데, 아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꿈이 살짝 변했나 봐요. 근데 하향 조정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1억 좀안 들고 살수 있는 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이랬죠. 예. 네. 그래도, 처음에 저보고 멍멍이 소리친다고 했던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거 해준다고 했을 때 저보고 멍멍이 소리친대요. 그래서 제가 무시를 했죠. 그리고 해마다 얘기를 해. 해마다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저보고 너나 잘해라고 했어요. 너나 잘해라. 근데 제가 신랑 돈 터치 안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저보고 이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차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제 점점 현실로 좀 보이는가 보네요. 예. 네. 그러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 화이트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잘 보니까 올 블랙도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차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아이도 있고, 부모님도 같이 나가 놀고 하니까, 아니야. 그 차보다 이 차가 더 실용적이야. 연비도 더 좋고, 이제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24년 8월이니까 1년도 안 남았네? 자기 축하해. 미리 축하할게. 막 그랬더니요. 혼자 막 신나서 차를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밤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꿈을 심어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반대하는 가족 집에 다 계신가요? 네. 반대하는 가족이 있을 때, 그 반대하는 가족을 설득시키는 것보다는요, 나의 그 행동으로 설득시키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봐요. 내가 오늘 하루 일하고 이튿날 쉬고 하다 나면요, 믿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못 믿을 거예요. 야, 애터미, 남들은 성공해도 너는 성공 못 해. 이 소리 들을 건가요? 애터미, 누구누구는 못 하지만, 야, 너는 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이 소리를 들어야죠. 네. 제가 저희 신랑한테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너라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원망을 했어요. 야, 너는 집에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애도 안 봐고 뭐 어쩌고. 지금 그런 얘기 일절 없어졌어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제가 말로 바뀌었나요? 아니요. 저의 행동으로 내 가족을 바꾸는 거예요. 네. 아, 저도 아마 성공하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남편도 바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까칠한 남편부터 지금은 부드러운 남편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보면 우리 임페리얼 되면 뭐를 준다고요? 집, 우리 오피스텔도 주고 차도 주고 기사도 주고 했잖아요. 야, 기사도 있어? 그래요. 야, 나 쓰면 되겠네. 나 운전 잘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상황 봐서 말잘 들으면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상상하기 꿈꾸니까요. 혼자 상상하게, 혼자 막 상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이것만 시키지 마. 말하는 것만 시키지 마. 네. 야, 말은 절대 안 시킨다. 그랬더니 500만 원만 주면요. 자기 가방 들고 뭐 하고 다 해준대. 운전하고 다 해준대. 우리 임페리얼 되면 얼마 벌어요? 1억, 1억 중에 500만 원이면 이렇게 다 해결이 된다니. 아,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얘기했어? 딱 500만 원이야? 더 이상도 안 주고 더 이하도 아니야. 딱 500만 원 주면 되지. 그랬더니요. 야, 500만 원이면요. 충분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억을 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예. 네. 안 알려줄 거예요. 예, 네, 부부 코드 안할 거예요. 예, 네, 이거 비밀이에요. 네, 저희 신랑 만나면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나의 꿈을요, 점점 구체화시켜야 되는 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크게 꿈꿨을 때는 그냥, 나는 큰 집을 살 거야 했는데요. 그 집이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요. 근데 내가, 나는 어떤 구체적인 집,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아파트 사는 게딱 맞거든요. 뭐 전원주택 이런 거는 저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전원주택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전원주택 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부족한데 내가 이걸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벌레도 무서워하고 이건 좀 나한테 안 맞는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방이 몇 개, 안에 어떤 설계를 하고, 이 방에는 어떤 가구까지 넣고, 어떤 톤으로 하고, 이걸 딱 생각을 하니까 왠지 그 집이 딱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 때는 정말 그런 집을 상상하고, 그런 차를 상상하고, 그런 상상을 딱 하면요. 이야, 내가 여기서 성공하면 이런 걸다 얻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이게 뭐 어려움이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이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정확한 그런 꿈의 그 설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빌딩 지으셨어요? 머릿속에? 우리 꿈의 빌딩. 다 설계하셨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터미 사업, 나의 그 성공의 그 길은 내가 설계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하면 어떻게 가요? 그리고 그 목표도 내가 설계한다고 저는 봐요. 네, 목표 하면 여러분들 생각,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게 아마도 직급 목표라든가 이런 목표들이 막 생각이 나시죠? 네. 저는 직급 목표조차도 내가 설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급 그냥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설계를 하고 그 방향대로 딱 가면요.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라는 게딱 나면서 내 그룹이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급은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고자 해서 내가 설계한 그 길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목표는 딱 설정해놨는데 입을 떼자니 뭔가 어려워. 발을 떼자니 어디 갈 곳이 없어. 저희 팀에서 인맥이 가장 없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접니다. 제가 정말 인맥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후원을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어디 가서 후원을 하잖아요. 지방 이런 데 가잖아요. 저는 이 지방에 인맥 없어요. 서울도 인맥 없는데 무슨 지방에 인맥이 있을까요? 지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파트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누구누구도 여기 사는데. 아, 우리 누구누구도 이 근처 어딘데. 저는요, 지방 어디 가서나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저의 인맥의 빈약함을 저는 체험을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인맥이 없을까요? 저도 답답할 정도로 인맥이 없었어요. 저도 장혜란 총장님처럼 개척을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 아무리 없어도 저보다 인맥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개척을 하면 신뢰관계를 쌓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빠른 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주변의 인맥들을 잘 활용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는 제대로 미팅을 하고 제대로 잡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단을 딱 하면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어우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내일 나가자. 오늘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내일 나가자. 또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교통편이 불편하네? 다음에 차 있을 때 가자. 그리고 또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 애가 또 아프네? 또 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부르네? 네, 전업 한다고 한 사람들이요. 더욱더 시간이 없는 거 아세요? 제가 전업하시는 분들, 이 애터미에 8시간 이상 쏟지 않는 사람들은 제발 전업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전업 아닙니다. 전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 그동안 나는 애터미 사업을 한다는 말인데요. 하루에 1시간 하고 2시간 했는데 나 전업한대요.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만 시간 채우려면요. 하루 종일 그냥 동영상 들으세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래도 만 시간 됩니다. 3년 동안 들으시면 만 시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골프를 치는데 골프장 밖에서 1만 시간 동안 골프를 그 치는 사람들 쳐다봤다고 칩시다. 그럼 난 골프 선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1만 시간은 내가 그 골프장에 들어가서 내가 골프를 내가 쳐야지만, 내가 만 시간 동안 쳐야지만 내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하시는 분들 더욱더 여기서 이제 좀 아마도 저를 포함한 모든 전업자들 반성하는 시간 조금 가져야 될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손을 가슴에 딱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애터미에 내가 몰입을 했는지. 그 몰입하는 시간이 얼마 되는지 보면요. 8시간 미만인 사람들이 수두룩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나면 이 모든 내 주변의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데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결단이 되셨나요? 네. 결하고 다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끊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저도 저 31살에 시작했어요. 31살에 시작을 했는데, 아, 그것도 공교롭게 저희 장혜란 총장님도 31살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사업한 지 4년 만에 제가 나왔으니까 4살 차이니까. 이게 저도 31살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31살이면 아직 놀고 싶은 게 많거든요. 아직 동창 모임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 끊고도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5년 걸렸어요. 그런데 슬렁슬렁 하면서 애터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터미를 위해서 사업한 거 아니죠? 애터미 회사가 막잘 되라고 내가 사업한 거 맞아요?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애터미 사업이 잘 되는 거고, 애터미라는 회사도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니까 우리 사업의 뒷받침이 또 되는 거고, 서로 윈윈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애터미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를 건 잘라야 돼요. 저도 이 시간에 아직 밖에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저는 그러면 그 어린 아이, 저희 아이 안 보고 싶을까요? 다른 학부모들 뭐 함께 참석해가지고 뭔가를 할때 저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왜 독한 마음을 먹고 밖에 있는지, 왜 애터미 사업한다고 밖에 나와 있는지, 왜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세미나장에 와 있는지. 이게 대가 지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컸을 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축구를 하고 싶대요. 야, 거긴 돈 많이 드는 그거 하지 마. 음악 하고 싶대. 야, 너 그거 비싼 바이올린 그런 거 배우지 말고 돈 되는 거 해야 돼. 그런 부모는 되고 싶지가 않거든요.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 하는데, 야, 유학은 돈 많이 들어. 어느 나라도 가게. 영국 간대. 야, 영국은, 야, 학비가 제일 비싼 곳이야. 너 어떻게 거기를 선택하니? 이런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 아이들을 팍팍 밀어주고 싶으면요. 그것도 우리가 꿈꿔야 돼요. 아이들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뒷바라지를 못 해준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노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너무 놀고 싶거든요. 젊은 사람들 더 놀고 싶어요. 밖에 돌아다니고 막뭐 하러 가고 친구들 만나고 커피 마시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가 5년 동안 참고 10년 동안 참으면 그 뒤로는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죠? 제가 이제 40이 됐을 때는 40살 이후는 제가 매일매일 임페리얼의 삶,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대가지불이 대가지불 할 만하나요? 할 만하죠? 충분히 저한테 그래 큰 것을 가져다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끊을 것 끊으십시오. 술 좋아하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교회 좀 가세요. 그러면요, 술도 안 마시게 돼요. 그리고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요, 술은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하거든요. 우리 판단을 약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자잘한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 우리 몸에서 딱 잘라서 내가 100% 애터미에 몰입을 할수 있게끔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를, 나를 위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내가 애터미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이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 거예요. 맞죠? 아이 때문에 못 나가는 애기 엄마들.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애기 때문에 못 나간대요. 애터미 사업 도대체 언제 하는지.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떻게든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그 바탕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품 애용에서 오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이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우리 애터미 제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네. 이런 제품들을 내가 애용을 하면서, 제가 사용 아니고 애용이라고 했어요. 애용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그 감동을 가지고 제품을 나의 무기로 삼고, 네. 나의 그 자산으로 삼고 사업을 진행하면 더욱더 순리롭게 되겠죠. 네.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영업하는 사람들 사이에 도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영업의
최고의 영업은 상품이 한다고 해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 상품이 우리 신뢰를 오히려 쌓는 거거든요. 내가 애터미하면 신뢰를 주변의 인맥이 잃고 뭐 나의 신뢰를 잃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신뢰 회복하는, 신용 회복하는 가장 빠른 도구가 애터미예요. 애터미 하세요, 그러면. 나의 신용 회복이 상당히 빨라져요. 네. 애터미 제품이 우리 신뢰를 네, 더 받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후속 관리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의 신뢰가 또 이루어지고, 내 꿈과 목표가 제대로 설정돼서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요. 나의 그 신뢰가 다시 돌아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인은 총장님 강의에서 강의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한다는데 제가 갑자기 그래서를 왜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제가 강의를 못해서 그래요. 네,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못해도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요. 장인은 총장님처럼 강의를 잘해도 사업에 성공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강의를 못해도 사업에서 꼭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제품을 처음으로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제품을 애용하는 거예요. 제품에서 감동을 얻으시고, 그리고 나의 그 꿈을 생생하게 꿈꾸면서 우리 인생 시나리오를 제대로 작성하고, 꿈을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매일매일 보면서 내 자신에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암시.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네. 이런 굳건한 마음으로 모두 다 애터미의 이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모두 다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꿈과 목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장예정 스타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